홍콩에서 코로나19 재감염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완치 이후 새롭게 감염된 건데 세계 최초 보고입니다. 지난 3월 코로나19에 확진됐다가 치료 후 완치 판정을 받은 33세 홍콩 남성. 그는 최근 공항 검역 과정에서 다시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홍콩대 연구진은 이 사례가 백신으로 면역력을 얻어도 효과가 몇 달밖에 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백신에 기댈 수밖에 없는 전 세계 코로나19 확산세는 여전한데요. 인도는 보름 만에 확진자가 100만 명이나 늘어났습니다. 예, 비 얼버랭게. 예, 감내히 어때? जब तक इसका वैक्सीन नहीं बनता और वैक्सीन मार्केट में नहीं आता तब तक ये बढ़ेंगे। 유럽에서도 재확산세가 거셉니다. 프랑스는 신규 확진자가 5천 명 가까이 쏟아졌고 이탈리아와 독일도 급격한 확산세에 직면했습니다. Im Moment steigen die Zahlen ja etwas langsamer als im Frühjahr. Das ist gut so, aber solange sie steigen, ist das natürlich keine erfreuliche Entwicklung. Wir müssen jetzt 긍정적인 신호도 있는데요. 미국과 브라질, 베트남 등은 신규 확진자 수가 줄고 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각국의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 언제 어디서든 심지어 백신이 나와도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